미완성 연인들 심지에서 편했습니다. 사랑을 주제로 하여 화가 강혁이 그리고 시인 박진성이 글을 썼습니다.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으나 인간이란 무엇인가,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철학적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. 두 작가 각각의 개성이 미술과 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잘 유지하며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주로 사랑 이후의 쓸쓸한 정조를 담고 있으나 시인의 문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시적 사유를 느끼게 됩니다. 찍고 뜯어낼 수 있도록 절취선을 마련해둔 그림들은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제작하였고 화가 특유의 위트와 유머가 감상의 재미를 더해줍니다.